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영국엔 낙엽이 벌써 지고 저는 집에 드라이플라워로 장식을 했어요. 뭔가 좀 더 기름진 게 땡기는 날씨랄까? 그래서 이번 가을의 첫 원팬 레시피로 떠먹는 원팬 치즈 볼로네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치즈 좋아하시죠?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원하시는 채소를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 저는 당근 하나와 양파 반 개, 그리고 토마토 하나를 다져서 넣을 건데요. 먹기 쉽게 작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팬에 넣을 순서대로 썰어두면 좋겠죠? 중불에 팬을 올려 식용유를 둘러 달궈줍니다. 그리고 다진 양파를 먼저 넣고 살살 볶아주며 반투명해지면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3분 정도 뒤에 토마토를 넣고 볶다가 토마토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쯤 다진 소고기를 넣고 소금 두 꼬집 정도 뿌리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중간에 레드와인 두 큰술이나 복분자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저는 포트와인을 넣어줬답니다. 잡내를 잡아주죠. 거의 다 익을 때쯤 후추를 뿌려주시고 건 파슬리나 생 파슬리를 한 큰 꼬집 뿌려주시고 소고기가 완전히 익으면 파스타를 넣을 건데 오늘은 요 파스타를 쓸 겁니다. 이거 대신에 펜네나 푸실리 아니면 마카로니를 써도 좋아요. 200g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은 450ml 넣어주세요. 강불로 올린 다음 물이 끓으면 10분을 맞춰주시고 중불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소금 간을 해주시고 자주 밑에서 위로 저어주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토마토 소스를 넣을 건데요. 여러분이 쓰시는 토마토 소스마다 다르겠지만 전 좀 진한 소스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요. 6큰술 정도? 아마 보통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는 반병에서 반병보다 약간 더 넣으시면 될 거예요. 강불로 올려서 잘 비벼줍니다.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 간을 하시고 입맛에 맞으면 모짜렐라 치즈 두 꼬집을 넣고 비벼주신 후 검은 파슬리를 좀 더 뿌리고 나머지 윗면을 치즈로 덮어줍니다. 팬 뚜껑이나 호일로 달아서 약불에 살짝 찌면 이렇게 녹아요.
저는 오븐에다가 녹였지만요. 따뜻한 가을이 느낌이 나는 원팬 볼로네즈 파스타 완성! 샐러드와 함께 라자냐처럼 퍼서 드시면 맛있겠죠? 떠먹는 볼로네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떠먹는 파스타는 안 만들어봐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보았습니다. 괜찮고요. 오븐에다 넣어주고 제 거는 얘가 좀 바삭해요. 이야, 치즈 봐. 아고. 이게 파스타는 또 이 속에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파스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핵 느끼하지만 원팬 콰트루플 포 치즈 파스타. 아 피자처럼. 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포 치즈 파스타 보시고 싶으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뭔가 되게 이거는 막 캠핑 가도 그냥 가스레인지 그냥 하나만 있으면은 해결되니까 캠핑 푸드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채소를 볶을 때 간을 하고 소에 넣고 또 간하고 간을 찾고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 소스 넣고도 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꼭 간을 계속 맞춰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소금을 확 넣는 것보다 계속 넣어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추면서 조금씩 먹어보는 게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뭐 외국 사시는 분들은 이제 레드와인이 싸니까 토마토 소스 넣기 전에 여기에다가 레드 와인을 넣고 좀 더 졸이시면 훨씬 깊은 맛,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조금만 더 먹어야지. 여러분은 가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뭔가 가을 분위기를 좀 더 내보고 싶어서 드라이 플라워도 주문했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도시락 나눠먹고 싶지만 이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레시피예요. 왜냐면 조씨는 토마토 소스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자 그래서 은근히 제 채널에 토마토 소스 레시피가 많이 없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요. 이 레시피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You know? 이거 먹으니까 만들고 먹으니까 되게 쌀쌀했는데 되게 따뜻했어. 만약 여러분
볼로네제 원팩 파스타 만드시게 되시면은 인스타그램에 태그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럼 우리 또 봐요.